국가대표 축구팀 슈틸리케 감독의 역발상이 적중했습니다. 파라과이를 2대 0으로 깔끔하게 이긴 데에는 유럽파보다는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짠 파격적인 라인업이 큰 몫을 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파라과이전에서 김민우가 넣은 선제골도 남태희가 기록한 추가골도 모두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파라과이전 선발 11명 가운데 A매치 선발 출전이 10경기도 안 되는 선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슈틸리케의 첫 번째 실험은 유럽파는 주전이란 등식을 깨는 것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안 외면을 받았던 중동파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파라과이전에 4명이나 선발 출전하며 공수에서 제목들을 해냈습니다. 감독님의 첫 경기에 또 제가 또 저도 이제 골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다음 코스타리카 전에도 또 기회 생기면 또 잘하고 싶어요. 주전 경쟁의 바람은 골키퍼까지 불어닥쳤습니다. 김진현이 선방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김승규와 불꽃 튀는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Durante la semana yo no he tenido ninguna duda antes del partido. Ponga quien ponga que va a hacer su trabajo.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무한 경쟁은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